강원 남북권은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유치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비율을 60%로 크게 높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에 하룻밤 푹 절인 배추에 갖가지 양념을 넉넉하게 채워넣습니다. 하루 생산하는 김치는 10톤.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매일 수도권으로 배송합니다. 품질 좋은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태백 지역에 이 업체가 자리 잡은 건 15년 전. 하지만 태백 지역의 교통망이 열악하다 보니 매달 2,500만 원씩 나가는 물류비가 부담입니다.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일 생산해 서울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류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시가 이 같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7년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 비율은 지난해까지 30%에서 올해부터는 60%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고용 효과 및 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겁니다. 태백시장님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대 지원 금액도 분기당 지역 업체의 경우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4차례씩 1년에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의 규모가 3,2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태백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보조금과 함께 폐광지역 기업 유치보조금과 대체산업융자금 지원 등 투자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